아니 얼마 전에 그 떼창의 전설이라는 주제로 플라워 그 고유진 씨랑 택시에도 그 출연하셨잖아요. 예예예. 예, 예. 네. 그때는 더 살이 쪘을 때. 아. 그러니까 우선은 잘 방송을 잘 안 했었는데 네. 갑자기 들어온 스케줄이고 또 유진이랑도 또 개인적으로 친하고 하니까 네. 같이 나가서 옛날 얘기 좀 했습니다. 그 당시에 그 이동건 씨와의 그 인맥 얘기하면서 임재욱 씨가 하도 그 이동건 씨를 이리저리 써먹으면서 연락이 끊겼다고 하셨던데 예를 들면은 네. 하루라는 노래가 있었는데 네. 하루 있죠. 그댄 왜 나를 사랑했나요? 예. 네. 안 올라가네요. 예. 네. 근데 그 노래 할 때 뮤직비디오 무료로 찍어주셨고요. 이동건 씨가? 네. 아, 갖고 있을 텐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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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뭐, 일본에 있을 때 거의 저희 집에서 많이 살았고. 네. 그러면서 많이 친해졌습니다. 아, 네. 그러면 그 방송 후에 연락이 좀 되신 건가요? 아니요, 그 전부터 좀 알고 있었는데. 네. 사실, 동건이가 맨 처음에는 가수로 데뷔를 했잖아요. 네, 그렇죠. 그때 제가 콘서트 할 때 처음으로 무대 섰던 게 저희 콘서트 게스트였어요. 오.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굉장히 괜찮다. 그래서 제가 또 말도 걸고 술도 마시고 그러면서 친해졌는데. 네네네. 그러면서 이제 정작 필요할 때 제가 많이 좀 부탁을 좀 했죠. 그래서 이제 하루 뮤직비디오부터 시작해서 네. 하루 이제 뮤직비디오 나오고 활동을 할 때쯤에는 또 저 혼자는 방송 안 써준다 그러더라고요. 근데 이동건 씨랑 같이 나오면 무조건 써준다 그래가지고. 아. 이동건 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네. 알았어 나갈게 뭐 좀 쿨하잖아요 그 친구. 네 그렇죠. 예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많이 방송해서 그거 이후로 네. 계속 써먹었습니다 이동건 씨를. 예예. 예. 아 요즘은 너무 바빠지셨나요 이동건 씨가? 아니 이제는 전화를 못 하겠어요. 예. 미안해서. 미안해서. 아. 전화하면 또 뭐 필요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. 아. 아. 네. 어린애 친구예요 진짜 어린애. 그래도 아니, 필요하다고 하면은 해주잖아요. 해주긴 해주겠죠. 아직 제가 필요가 없어요. 아, 나중에 필요할 때 전화하시려고? 활동을 아직 안 하기 때문에. 아, 예, 이제. 철저하게 이용하시는구나. 예. 자, 그러면은, 아이, 그, 좀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, 많이 그 미안해요. 마음을 살짝 담아가지고, 예. 음성편지를 한번 남겨보실까요? 네. 동구라, 나 일본에서 술 많이 샀잖니. 응? 그거 좀 이해해주고. 예. 나 사실 너랑 잘 그 과가 안 맞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방송 열심히 해주는 모습 너 봤을 때 아 다음에도 또 써먹어야 되겠다 생각했어. 정말 고맙고. 예. 어 지금 요즘에 드라마 지금 정말 잘 보고 있다. 예. 케이블 드라마. 예, 예, 슈퍼데디. 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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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말 보기 좋고 앞으로도 네 꿈 계속해서 정진해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고 방송에서 자주 보자. 아 이게 그런 게 있어요. 이게 끈끈한 우정이라는 게 있거든요. 임재욱 씨하고 이동구 씨는 그런 끈끈한 우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네. 약간 그쪽이에요. 약간 버르장머리 없고 좀 싸가지 없다 이런 소리를 듣더라도 네. 의리는 있다라는 걸 좀 듣고 싶은 중요하기 때문에 네. 그래서 저는 이렇게 창렬이 형님을 좀 네. 좋아하는 편이에요. 아유, 감사합니다. 네. 아니 근데